자, 내일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여러 가지 네. 이벤트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일단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보다 더 좋으려면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의 한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우지수를 보면 쉬어갔습니다. 쉬어갔다라는 이유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 발표가 있으니 그 지표를 보고 메이저 주체들이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지금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이벤트는 충분히 있을 순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의 하반기의 성장 모멘텀은 저는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만약 장 중후반부에 이제 흔들리면서 뭐 종목이 내려온다면 저는 네.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총상위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그쵸.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셀 지수라 그래서 중소형 지수가 더 오히려 좋았었거든요. 네.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때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도 우선은 종목별 장세에 맞춘 중소형주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수는 어쨌든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. 그 안에서 실적주와 중소형주 위주로 관심 가져보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팀장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좋은 분 감사합니다.